거리를 질주하는 집채만한 거미입니다. 거미가 이만큼 거대해진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병원 영안실로 옮겨져온 시신 한 구. 시신이 담겨져 있던 가방이 꿈틀대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발견한 담당 의사. 가방 속을 확인해보기 위해 다가가는데 가방에서 나온 곳은 거미였습니다. 이어서 울리는 화재경보기. 영안실의 의사는 거미의 출현을 병원 책임자에게 알리는데 마침 진료를 위해 왔었던 주인공 알렉스, 해충 전문가인 그가 직접 나서게 됩니다. I think like a spider, I move like a spider, all eight legs. 경비 아저씨와 함께 영안실로 향하는 주인공. Oh, God, this is so gross. Oh, yeah, what? 그곳에서 보게 된 것은 거미에게 잡아먹힌 시신이었습니다. 그 사이 거미는 다른 먹잇감을 찾아 돌아다니고 있었으니 움직이지 못하는 환자들을 습격하여 영양분을 습득하게 됩니다. 이어서 출동하는 국가안보 특수부대. Sir, we have a location. ETA 5 minutes. 이들은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시설에 폐쇄 명령을 내립니다. Set up a perimeter around the hospital. Lieutenant, lock it down. I am Major Braxton C. Tanner, Special Forces, United States Army. 이곳에 유출된 거미는 일반적인 거미가 아니라 군 실험 중 유출된 특수거미였던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마어마한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이죠. It has quadrupled in size. Four hours from now, it will quadruple again. 지하실. 거미가 좋아할 만한 곳을 찾아 특제 살충제를 뿌려대는 주인공의 뒤로 거미가 다가오는데 이때 나타난 여군 장교. 목숨은 구해지게 되지만 거미는 지하 수로를 이용 도망가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지하 수로로 도망간 거미는 영양분을 얻기 위해 노숙자들을 잡아먹기 시작하는데 거미줄에 동전을 걸어놓은 채 사람들을 유인 계속해서 덩치를 키워나갑니다. 여군 장교와 통성명 후 헤어지는 주인공. 나머지는 군대에게 맡기고 돌아가려 하는데 Look, you could be super exterminator. 주인공을 부추기는 경비 아저씨. 진정한 해충 전문가로서 거미 잡기에 도전해 보기로 합니다. A 5-mile radius should be enough. Let's get some eyes out there. The mere sight of this thing will cause mass panic. 하지만 주인공이 예상하지 못한 것이 있었으니 이미 너무나도 커져버린 거미. Sweet mother of God. 지하수로에는 수많은 희생자들이 놓여 있었으니 Do you see any survivors? 희생된 사람들의 수만큼 거미는 계속해서 거대해져 갔습니다. 어느새 집채만큼 커져버린 거미.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원으로 이동. 본격적인 먹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기 위해 공원을 찾은 사람들은 말 그대로 마른 하늘의 날벼락,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나타난 주인공. 예상보다 거대해진 거미의 눈에 빠르게 다시 줄행랑을 치는데 죽어라 트럭을 쫓아오는 거미 괴물.
주인공이 거미를 유인한 곳은 공원 외곽에 있는 특수부대 기지였습니다. 갑작스러운 공격에 놀란 거미 괴물. 하지만 총알로도 거미의 단단한 뇌피를 뚫을 수가 없었으니 그렇게 높이 날아올라 공원 숲속으로 다시 달아나 버리는데. Hey Carla. What about me? All right, listen guys. Seriously, I really appreciate everything you've done. 주인공은 거미 잡는데 협조하고 싶었지만 그녀는 민간인의 도움을 거부합니다. This is my job. 거미의 습성을 모른 채 포위작전에 들어가는 특수부대원들. 하지만 거미는 사람들이 몰려들 것을 예상이라도 하듯 적은 인원부터 차례차례 습격해옵니다. 거미줄에 걸려 꼼짝달싹 못하게 되어버린 여군 장교. 주인공이 나타나 거미줄을 제거해주는데. 거미와 눈이 딱 마주쳐버린 두 사람. 경비 아저씨 덕분에 위급 상황은 모면하는 듯 했으나 여군 장교는 거미줄에 묶여버리지 어디론가 끌려가 버리게 됩니다. 예상 외의 반격에 놀란 특수부대는 거미 습성에 대한 정보를 주인공에게 묻는데, 그곳에서 밝혀지는 거미의 정체, 화성 토양에서 발견한 외계 생명체, 그 유전자 속에서 강력한 성장 호르몬을 추출해내게 됩니다. 원래는 거대 과일 등 식물에게 실험하려했던 것이 나무에 숨어있던 거미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이었죠. 계속 성장하는 거미, 어느새 빌딩만 해져버렸습니다. 빌딩을 타고 올라가는 초초 거대 거미. 결국 방법이 없는 특수부대는 폭격을 명령하게 되는데. Call in an airstrike, Major. Wait, airstrike? What airstrike? We're running a little low on options, so I'm calling in a targeted airstrike. Wait a minute. There's got to be a better way. Enough of this. 거미 주변을 정찰하던 드론 비행기에서 빌딩 속 생존자들을 발견하게 되고 여군 장교의 생존 또한 알게 되는데. Is that Lieutenant Brandt? 그 모습을 보고 주인공에게 달려가는 대장님. 비행기 폭격이 있기 전 여군 장교를 구해달라고 부탁받게 됩니다. 비행기 폭격까지 앞으로 10분. 시간이 없습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가 꼭대기로 향하는 주인공.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거미 알이 있었습니다. 서둘러 사람들을 구출하는 두 사람. 미니 거미들은 여기저기에서 부화되며 주인공을 습격하려 덤벼드는데. 그렇게 사람들을 구출하는데 성공하는 주인공과 이어지는 폭격의 시간. 거미 괴물 퇴치에 성공하게 됩니다. Yeah, Major. I gotta hand it to you, kid. Thank you for saving Carly. Yeah, well, anytime you have any trouble, you know who to call. 거미 퇴치 후 흐뭇해하는 주인공의 뒤로 Alex? 다시 일어나는 거미 괴물. Major, I'm gonna have to call you back. Okay. 그런데 이때 거미에게 달려드는 주인공. 거미의 공격을 피해 주인공이 향한 곳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가죽까포. 거미줄 구멍에 가죽까포를 맞은 거미는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거미테치와 함께 여군 장교의 마음까지 얻는데 성공한 주인공. 모든 것이 해피해피하게 끝나는 듯 했어요. 아직 모든 게 끝난 게 아닙니다. 이번엔 거대 바퀴벌레거든요. 군사연구소에서 비밀리에 진행되던 외계 유전자 실험. 거미 괴물에게 대항하는 해충 전문가와 특수부대원의 사투였습니다. 근데 부분 디워랑 괴물이 떠오르는 건 저만 그런 건가요? 거미 괴물로부터의 도시 구출 스토리. 메가 스파이더였습니다. 오늘 지구는 무사합니다만 다음 지구는 뭘로 망가뜨릴까요?